그냥 ing가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이 시제랑 지금 맞춰준 거죠. 우리가 분사구문을 이렇게 쓰면 얘보다 언제 일어난 일이 돼버리죠? 시제 불일치 분사구문 배웠죠. 분사구문 할 때 분사구문의 완료 시제를 쓰면은 이거보다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낮춘 거는 계산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언제쯤가 사망률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세현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 ing처럼 보여도 바꿀 때는 완료랑 일치시켜주지만 다시 역으로 만들 때도 이렇게 쓰면은 having pp를 만들면 얘보다 더 전에 일어난 대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으면 엄청나게 틀렸을 겁니다. 그죠? 다 이걸로 바꿨을 거야.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에즈, 지우야, 에즈는 뭘로 해석하면 좋을까? 접속사 에즈는? 낮추면서? 자, 시간이 없네요. 일단 거기까지 했다고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소울저스까지. 이제는 로프 3번 26, 27 자, 리뷰 테스트까지 합시다. 설명지를 단어는 오늘 받았니? 아니 듣기? 냈어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날은 단어 시험 없어. 알겠지? 까지 합시다. 일단 고생 많았고 사진 찍어서 올려줄게. 나가도 돼요?